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현님쌤입니다. 오늘은 엘리펀트를 기본에 두고 전신의 힘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척추의 모든 움직임,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동작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짧고 굵게 오늘 운동을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빨강 하나, 흰색 하나를 끼워주셨고, 붓발을 높게 올려주셨습니다. 양손을 어깨 너비로 붓발을 잡아주실 거고요. 두 발은 뒤꿈치가 꾹꾹 숄더 레스트에 완전히 닿을 수 있게 개로 밀어내는 힘을 느낄 수 있게 뒤에다 갖다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발볼 다섯 개로 바닥을 꾹 눌러서 발가락 10개를 업 들어주셨습니다. 척추 먼저 중립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내 꼬리뼈에서부터 내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찾은 중립. 중립 상태에서 내 좌골도 양옆으로 바깥으로 살짝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무게중심을 앞뒤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내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앞뒤를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골반이 말릴 것 같다거나 중립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짧게 짧게만 가셔도 좋아요. 내 중립을 먼저 인지하면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줍니다. 그러면서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 고관절에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엘레펀트 라운드 동그랗게 말아서 내 전체적으로 신체 뒷면, 후면을 늘려줄 거예요. 스트레치 늘려주며 갈비뼈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손발로 바닥을 밀어내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밀어내며 호흡을 해주실 건데, 자, 엘레펀트의 목적, 어떻게 시행하는지, 이거의 디테일들, 그리고 각종 베리에이션이나 아니면 목적 같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티칭이 등등을 담은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엘레펀트뿐만 아니라, 이 동작, 필라테스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그냥 하나의 근육 타겟이 아니라, 정말 필라테스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라운드 상태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갈비뼈가 최대한 천장으로 끌어올려져 있고, 내 다리 안쪽과 엉덩이의 힘으로 뻗어내며, 허리 뒤쪽이 늘어나고, 척추는 계속 끌어올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가요. 한발 들기도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다리 어디까지 드냐? 어떤 힘인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것도 워크숍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힘, 아랫배의 힘, 앤 반대쪽.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자, 도착했으면 척추 다시 한번 중립으로 펼쳐내 볼게요. 자, 중립 상태에서 내 오른 옆구리를 길게 뽑아서 사이드 밴드. 왼팔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테니 일부러 옆구리 막 이렇게 찝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왼 옆구리를 길어지게 사이드 밴드. 척추에서의 축구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드 밴드. 마지막. 이제는 오른팔 앞으로 뻗어냈어요. 거기에서 사이드 밴드. 왼팔 뻗어주고 사이드 밴드. 무게중심 살짝 앞으로 보는 중립에서도 해볼까요? 오른팔 들어줬고요. 사이드 밴드. 반대쪽 왼팔 들어줬고요. 사이드 밴드. 이제는 회전해볼게요. 왼쪽 가슴을 천장, 오른쪽 가슴을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로테이션. 반대쪽 내 흉추, 갈비뼈, 흉곽이 돌아가는 걸 느끼세요. 다시 왼쪽으로 트위스트 하면서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캐리지를 잡아 더 회전을 도와줘 보세요. 반대쪽도 회전. 앤 왼손으로 캐리지에 도와주기. 오케이. 돌아오셨다가 중립 상태에서도 다시 왼다리를 뒤로 보내보고 한번 요렇게 한 다리로 가볼게요. 그럼 아까 라운드로 할 때랑 지금 또 플랫백 상태에서 한 다리 할 때랑 다리를 드는 범위가 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도대체 이 기준이 뭐야? 그거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베리에이션 어떤 거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까 라운드로도 한발 했고 플랫백으로도 한발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라운드로 돌아가 볼 거고요. 왼발 앞쪽으로 든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죠? 옆으로도. 반대쪽 앞. 앤 옆. 오케이. 자, 돌아왔어요. 발 조금 더 앞으로 한번 옮겨볼 거고, 척추 길게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뒷면 늘려주면서 다시 한번 왼발 앞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손 그대로 왼발 터치. 홀딩. 굿. 이제는 오른발 앞으로 보내주면서 주세 유지하고 왼발 터치. 오케이.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두발 뒤로 뒤로 보내서 까치발을 한번 서보고 척추 길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중립. 앞뒤로 길게 늘리신 상태에서 여기서도 한번 출발. 최대한 고관절을 접어오는 데 집중. 오케이. 한발 뻗기. 반대쪽 뻗기. 오케이. 요거까지 가능하면 두 발을 요 위쪽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올리신 상태에서도 한번 왼발 들어 올려볼게요. 들고도 가능할 거고요. 반대쪽도. 자, 요게 가능하다 싶으면 한 발을 들어준 다음에 고관절 앞쪽을 최대한 열어주면서 열다 보니 골반이 열리고 더 스트레치 하고 싶어서 무릎이 접어지는 것까지 가셔도 좋아요. 이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게 된다 싶으면 이 동작이 아직 나에게는 어렵다. 또는 스프링을 조금 더 무겁게 추가해서 내가 동작을 만들 수 있으면 좀 도전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두 발을 바닥에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베리에이션들을 하실 때, 나는 손목에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 같아. 손목이 아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동작 안에서 어떻게 힘 분배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 동작, 라운드백하고 플랫백, 그 상태에서의 동작을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그게 익숙해지고 내가 사지로 연결하는 힘, 그리고 척추를 끌어올리는 힘이 느껴질 때 그때부터 한 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 거고요. 자세한 동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은 저의 워크숍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